자, 이번엔 지은 씨께, 김지은 씨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. 19 학교에서 10대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, 어떤 변화가 좀 찾아오나요? 네, 제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오는데, 이제 그 2주차 만에 바로 20살이 돼요. 그쵸. 그래서 19 학교를 졸업하고, 이제 성인으로서 자유와 뭔가 좀 책임감을 갖게 되는 스물 하우스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합숙을 하게 되는데, 이제 24시간 동안 이성과 동성과 같이 함께 하게 되면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들을 좀 지켜볼 수 있고요. 조금 더 다른 솔직함이, 물론 학생 때도 솔직했지만 자유로움에서 묻어나는 다른 솔직함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런 재미를 좀 볼 수 있습니다. 확연한 차이가 있겠네요. 네. 그 10대 마지막 19 학교에서는 또 교복을 입고 20대 첫 그 스물 하우스에서는 네. 또 사복을 입게 되고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. 이야, 굉장히 궁금한데 스물 하우스에서는 이분들이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자, 이 자리에서 이제 출연진 분들의 마음을 가장 공감했을 것 같은 분이 이수연 씨예요. 네, 졸업한 지 가장. 그렇죠. 어떻나요? 12월 31일과 1월 1일 단 하루 차인데 바뀐 것을 좀 느꼈나요? 저도 고세 그거를 까먹고 뭐 별 다를 게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, 원래는. 근데 이걸 같이 촬영하면서 아, 그땐 나도 그랬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루 차이긴 하지만 한 해의 첫 시작과 마지막인 이 극적인 순간을 이어주는 단 하루인 거잖아요. 그게 정말 눈에 보이고 굉장하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고 저의 20대 처음 진입했을 때 생각도 되게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자, 수현 씨는 본인의 기억을 되찾았는데 규현 씨는 생각났나요? 이게 저도 그래서 네. 이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네. 난 도대체 무엇을 했나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전혀 생각이 안 기억나세요 혹시? 저는? 왜 이러세요 저한테? 네. 자, 풋풋한 Z세대 청춘들의 서툴지만 굉장히 솔직한 모습들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